안녕하세요. 2024년 5월 28일 화요일 아침 8시 3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불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금방 글을 올려놨는데 어제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이 메가 MD입니다. 의대 증원 확정과 관련된 이런 관련주고요. 지금 현재 뉴스 오늘 관심 있게 볼 뉴스는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가지고 원전과 방산 관련주. 어젯밤에 또 북한에서 한중일 정상회의 직후에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저녁 밤늦게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했는데 비행 중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이런 화면들이 밤에 속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이 발사 실패를 북한에서 공식 인정을 하는 이런 그 해프닝입니다. 거의 뭐 일본에는 경보까지 뜨고요. 전체적으로 볼때 한반도의 어떤 이러한 그 방산과 관련된 이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과 또 한일 중 정상회의와 관련된 이러한 그 위성 발사의 뉴스가 맞물려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북한 위성 발사에 대해서 미국에서는 또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지금 규탄을 하고 있는데, 한일 중 3국 간에 이러한 그 정상회의에 찬물을 끼얹는 북한의 위성 발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관련해 가지고도 이스라엘의 이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 가지고 민간인이 수십 명이 사망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좀 여론이 악화되고 있는 이스라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이 21대 국회 마지막을 본회의를 하는 날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전세사기 특별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리파인이라는 종목이 이런 관련주고요. 지금 해상풍력법이라든가 신재생에너지 같은 이러한 그 현안들이 통과될 가능성은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리는데 지난 21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지금 현재 이러한 그 최상병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가지고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일어나서 보시면 알겠지만 날씨가 굉장히 맑고요. 서울이 지금 17도입니다. 일교차가 좀 커서 어제 저녁도 오늘 새벽에도 굉장히 쌀쌀한 날씨인데 일부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한때 비가 오는 지역도 있을 것 같은데 서울은 엄청 맑고 지금 쌀쌀한 이런 날씨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전력 공급과 관련해 가지고 이 대안이 수소다라고 하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전력 전선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일요일 날이 대창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1862원 지지대를 깨고 어제 내려와가지고 100원 정도 뚝 떨어졌는데요. 거래량이 계속해서 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올라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 있어서 다시 1862원을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2057원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구리 선물 가격이 어젯밤에 양봉으로 또 전환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이러한 그 조정을 딛고 살짝 반등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구리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살짝 움직일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빨갛게 올라오는데 1862원대까지 지지를 확실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해서 들어와 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 이미 지금 조금 하락해 가지고 지금 마이너스에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홀딩에서 가져가고 또 대창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구리 채굴업자에 투자하는 이러한 그 ETF 성적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런 그 구리가 전력 케이블하고 전기 자동차에 쓰임새가 많아가지고 수요가 늘고 또 구리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뉴스도 계속 나오는데 상반된 뉴스도 물론 있습니다. 공급 과잉이라는 뉴스가 있어서 지금 조정은 있지만 정기적으로 볼 때는 구리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고요. 전반적으로 이러한 그 전력과 관련된 전선 전력 관련주, 구리 관련주들이 슈퍼 사이클에 들어가 가지고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려서 더욱 크게 갈수 있다. 그래서 구리 값이 4배 이상 뛰어오를 수 있다는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홀딩에서 가져갈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주 두 종목은 대성창투하고요, 보성파워텍. 고점에서 어제 조정이 좀 나오긴 했지만은 계속해서 이 전력, 전선 또 이런 관련주 맞물려서 지금 신재생에너지, 풍력과 또 수소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일단은 보성파워텍하고 대성창투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움직일 만한 이러한 그 테마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는데요. 원전 관련주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보성파워텍 같은 종목들 여기다가 우진엔텍, 뭐 두산에너빌리티 뭐 엄청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SMR과 관련해 가지고 SMR 건설 프로젝트에 이러한 그 납품했다라는 소식이 두산 에너빌리티 갑작스럽게 급등하게 만들었고요. UAE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 방한으로 원전 협력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기다 체코 원전 기대감 그리고 AI발 전력 수요 폭증 이런 것들이 원전과 맞물려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고 원전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AI 시대의 전력 공급난에 수소가 이런 그 대안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 범한 퓨어셀 그리고 두산 퓨어셀 같은 이런 그 수소 관련주 일본과 또 수소 협력 대화와 관련해서 한일중 정상회의에서의 이런 발언들 이런 게 같이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산 전압기, 전선 변압기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전력 인프라 테마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어젯밤에 이 구리와 관련된 구리 선물이 어젯밤에 양봉으로 조금 전환이 돼가지고 살짝 양봉이 전환되고 있고 아침에도 지금 현재 보합권에 있지만은 오늘 낮에도 양봉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젯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얼 데이 그러니까 미국의 현충일입니다. 그래서 전체 시장이 휴장돼 가지고 오늘 우리 시장에 기준될 만한 어떤 그런 사안도 없지만은 전체적으로 지금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전력 전선 또 구리, 변압기 이런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ESS와 관련된 이런 관련주들까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제 전력 저장 장치와 관련돼서 AI발 전력 테마와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XKC 같은 이런 종목들도 유리 기판과 관련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 기판 관련주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음식료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CJ하고 또 동원 FMB 같은 김 관련 이런 관련주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HLB 관련주들이 그동안 이렇게 하한가 두 방을 맞고 살짝 반등을 했는데요. FDA의 승인 불발에 대해서 시설 문제라고 하면서 해명이 어제 나오면서 이런 그 HLB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2차전지도 전체적으로는 반도체도
살짝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주도 테마가 없는 가운데 그래도 전선 변압기, 전력 관련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런 그 전선 전력 변압기, 구리 이런 관련주들 관심 있게 계속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관심주 대성창투 보성 파워텍입니다. 물론 8시 40분 전으로 제가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에게 카톡으로 오늘 아침에 수급이 있는 종목 또 변동성이 있을 만한 종목 수급이 들어와서 또 예상 체결가의 움직임이 또 예상되는 이런 종목들 같이 움직이면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또 화요일 성공 투자 기원 드리는 화이팅하는 화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